요즘에 다 아는 게 그거 교과서에서 배운 거 아니라 정보가 들어오잖아요. 요즘에 한국 뉴스에서 나오는 게 대만 다 똑같이 나와요. 남대문은 어떻게 됐는지 대만 사람 다 알고 그리고 대선은 어떻게 됐는지 다 알고 그 학교에서 배운 거 아니지만 잘 알 것 같아요. 사실 외국 외세하고의 전쟁은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 우리나라에서 네. 뭐 중국이나 일본하고 계속 전쟁이 예, 있긴 있었는데 비교적인 건데요. 예. 그 얘기 들으면 조금 먼 나라하고 별로 무슨 뭐 국경을 넘어서 무슨 뭐 유럽하고 어쩌고 그런 거 비교적 없으니까 그쪽 예, 친구들 예. 잘 모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뭐 영국과 우리나라가 전쟁을 예, 비춰서 중국의 경우에는 뭐 원 나라가 뭐 되게 멀리 어디 어디 가서 예, 그래서 다 알 것 같은데 그런 얘기였어요. 그렇습니다. 폴리나 씨. 우리나라 학생들 공부하고 싶은 것만 공부해. 예를 들어 수학 수학 싫으면 수학 안 해. 그런 자유 있어요. 그럼 내 친구들 그 지오그래피 같은 거 잘 안 배워서 어떤 친구가 나 홍콩 여행 간다. 거기서 버스 타고 한국까지 몇 시간 걸려? 그렇게 물어봤어요. 지금 한 달 걸릴 걸요. 몇 시간이죠? 휴게소 한 20개 들리고. 예. 아나이스 씨. 네, 제 친구 그 한국이 그 동남아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저는 그 눈이 온다고 했더니 네. 그 제 친구 깜짝 놀라고 그 제 말은 믿을 수 없었어요. 한국에 눈이 온다니까 깜짝 놀라더라. 예. 동남아 있을 줄 알았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봐. 한국 어디냐? 아, 그래. 일본 옆에 있어요. 아, 일본 어딨어? 이럴 때, 어떻게 몰라. 아니면 더 심해요, 더 심한 거. 한국 어딨어? 아시아에 있어요, 아시아. 아시아? 아, 아시아가 나라인 줄 알았어. 그거 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런 사람 있어요, 무서워요. 예, 한국인도, 아직도 한 번도 못 봤던 사람 같아요. 아. 여러분들의 나라에 대해서, 네팔에 대해서는 어떤 질문을 많이 받아봤어요? 예. 네팔에 대해서는 그 네팔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디에서 왔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네팔에서 왔어요? 하면 사람들이 인도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어떻게 인도예요? 아니에요. 인도 아니에요. 히말라야 산 있는 나라에서 왔어요? 하면 히말라야 산은 알고 네팔은 몰라요. 왜 몰라요? 호진아 씨. 어떤 아줌마가 나한테 뉴질랜드 사람이에요? 나 작년에 거기 유럽 여행 갈 때 뉴질랜드에서 1박 2일 했어요. 재밌는 분이네요. 많은 한국 사람들이 프라하 가본 적이 있는데 체코 가본 적이 없대요. 체코 프라하인데. 너 어디 갔다 왔니? 부산이요. 한국은 못 가봤구나. 똑같은 거야. 뭐, 여러분께서도 정말 한국이 좋아서, 대한민국이 좋아서 공부를 오셨으니까 혹시 돌아가시게 되면 한국에 대해서 자세하게 친구들에게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길 예, 바라봅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줄 보겠습니다. 다라 씨. 다리 안 무너져? 와우. 아나이스 씨. 한국 사람 다 개고기 먹어? 브루니 씨. 밤에 돌아다녀도 돼. 밤에 돌아다녀도 돼? 체리나 씨. 너가 TV에 나온다고? 중국에서 되게 평범하고 이렇게 키도 작고 제가 그런 편이거든요. 중국 사람 다 키가 크니까. 그래서 안 믿는데 이제 요즘은 위성 같은 그게 한국 KBS가 되게 많이 나와요. 네네네. 그래서 보고 이제 믿어요. 아니면 내가 나온다고 안 믿으니까 이제 컴퓨터에서 네. 이제 자기네들 결제를 해서 그걸 다운받아서 따로 봐요. 이야. 되게 인기가 많아요, 요즘 이슈가. 그러더니 뭐라고요, 친구들이 이렇게 보더니? 그래서 진짜 처음에 나오는 것보다 영됐다 이 얘기 되게 많이 하고 그리고 막 하던 경락 마저 하지 왜 그러냐고 화면에 너가 꽉 찬다, 답답하다 막 이렇게 하고 중국 친구들이? 네. 근데 번역은 안 돼 있는 걸 보죠? 아니요, 밑에 이렇게 전문 그걸 또 번역한 자막이 또 나와요. 우와, 신기하다. 네. TV 나온 모습 보고 도미니크 씨 어땠어요? 아니요, 원래 자기 거울 보면 이쁜 얼굴만 하잖아요. 거울 네. 보면 이렇게 근데 드리블한 볼 때 그냥 앉아있을 때 가끔 자기도 생각 안 하고
표정 관리 안 하잖아요. 그냥 기다리고 있고요. 혼자서 아니면 이렇게 보고 나서는 어떡해. 이제는 너무 열심히 계속 4시간 동안 이렇게 앉아 있어요. 야, 지금 방금 전에 하셨던 게 4종 세트로 벌써 캡처가 나가겠어요. 예. 제가 여기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묶은 이유. 묶은이에요. 드디어 알겠어요. 자기가 답답해서 드디어. 자, 왜 묶었을까요? TV에 나온 모습을 얘기가 나와서. 네. 사실 제가 저번 주에 미스다에 나왔을 때. 네. 저도 모르게. 네. 제가 여기 앉았었죠. 그죠, 맨 앞자리. 네. 근데 저도 모르게 이 하체 구조상. 예. 다리를 쫙 벌리고 앉은 거예요. 아, 이거 많이 벌리고 있었어요. 엄청 많이요. 자, 이영철 씨, 변기수 씨, 이승훈 씨, 그리고 KCM, 그리고 라이언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대단합니다. 네. 아, 정말 죄송하고요. 그래서 제가 봤는데도 모습이 안 좋더라고요. 예. 저도 제가 그렇게 될 줄 몰랐어요. 아니, 잠깐만 불러보세요. 아니, 어떤 정도였길래? 아, 예. 일단 제가 비교 체험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비교 체험? 그냥, 예, 그냥 저도 많이 들어봤는데 비교 체험 과급? 그냥 그냥 이렇게 앉았더라고요. 이렇게 어디에? 이렇게 아, 이 자세로? 네. 이렇게 앉은 거 저도 몰랐어요. 제가 하체 운동을 하다 보니까 예. 여기가 저절로 이렇게 된 거예요. 저도 모르게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으로 예. 저기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뒤에 계신 분들 보세요. 네. 이게 진짜 이렇게 해서 옆으로 살짝 해서 끝을 이렇게. 길게 하시면 11자로 예쁘게 나와요. 아, 이렇게요? 예. 예, 다리도 길어 그래서 KCM 코디 분께서 다음 주 의상은 이너 옷이세요. 딱 붙여서 신을 못 벌리게. 네. 혹시 여러분들 TV 나온 모습을 보고 주변에서 뭐라고 하던가요, 캐슬리 씨? 네, 우리 어머니 항상 우리 프로그램 녹음해서 우리 시골 사는 스코틀랜드 사는 할배한테 보내고 네. 할배 뭐 하나도 안 뭐 알아주지만 되게 잘나요. 항상 노인장 가서 뭐 우리 그랜드도트 뭐예요? 딸 아니고 딸? 손녀. 손녀. 아, 그거 잘나고 뭐 이게 네. 네. 혼인하시는데. 내가 처음에 나왔을 때 거기 다크 호스 영문으로 써 있는데 아침에 남자랑 일어나요? 그거 들었어요. 근데 친구들 그거 보고 너 왜 어두운 말이야? 그렇게 얘기했지. 다크 호스. 예, 다크 호스다. 이상하지 않아? 아니, 다크 호스라는 표현은 그거잖아요. 이렇게 그 갑자기 등장한. 이상치 못한. 아, 근데 히든카드 이런 의미. 그런 거 없는데. 아, 외국에 다크 호스라는 표현 안 쓰세요? 중국어는 있어요. 중국 갑자기 나타나는 뛰어난 인재라든가 뭐라고 불러요? 헤이마, 흑마. 아, 흑기사네, 흑기사. 흑기사. 아, 다크호스란 말 영국에서 안 써요? 블랙 시. 오, 다크호스란 말. 그 말이었어? 백색 양. 검은색 양. 다크호스다. 우리 엄마가 우리 프로그램을 보고 너는 왜 더 감하냐고 물어봤어요. 아니, 원래도 감았는데 근데 텔레비전에서 더 감아졌으니까 엄마가 화를 냈어요. 원래 제가 피부 관리 잘 안 하니까 그래서 엄마가 물으셔서 전화하고 너는 왜 더 감하게 보이냐고 물어봤어요. 아, 자, 리에 씨. 혹시 야 내가 유명하거든 이라고 친구들한테 얘기하면 믿어요? 안 믿어요. 절대 안 믿어요. 왜? 밖에 근데 일본 친구가 한국에 놀러 왔어요. 예. 그래서 같이 일본 사람 면동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면동 갔어요. 갔는데 그냥 학생들이 막 사진 찍어달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거 보고 너무 놀랐어요. 혹시 친구한테 나 유명하거든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은 좀 있었어요? 아니요. 이태리에 갔을 때